우리나라가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 있잖아요. 우리 한국은 그 인기랑 그 시대에 맞춘 그런 게 좀 많이 잘 타는 것 같아요. 저는 운동만 할 때까지 제가 14년 동안 운동을 했어요. 그래서 왜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스포츠 선수로서는 어느 사람이나 어느 프로젝트를 만들든 어느 사업을 하든 근성이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근성이 없다면은 더 좋은 제품, 국민들에게 더 좋은 사양을 가진 차, 다 아이디어는 충분하지만 근성이 없었다고 하면은 만들지 못했다라는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끝까지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.